대통령 탄핵 이후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선거법 개혁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 시민단체들도 18세 투표권과 대통령 결선 투표제 등을 요구하는 공동행동에 나섰는데요. 선거법 개혁 광주행동에 참여하고 있는 이병용 전 동광대 교수 모시고 그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선거법 개혁 광주행동에서 요구하는 개혁 과제 과연 어떤 게 있을까요? 천만이 넘는 광장의 촛불은 성숙된 시민의식을 보여주었습니다. 정치 또한 시민의식에 걸맞는 수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의 요구사항은 첫째, 선거와 관련하여 시민의 정치적 표현을 억압하는 선거법을 개정하라는 것입니다. 둘째,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라는 것입니다. 셋째, 정당 득표율에 따라 국회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라는 것입니다. 넷째,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라는 것입니다. 네, 대통령 선거에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자는 게 정치권에서도 쟁점인데요. 도입을 주장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대통령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선거는 당선자의 전통성이 중요하고 대표성이 또한 최대한 높여져야 됩니다. 그러나 현행 선거법은 다수 득표자를 뽑기 때문에 투표율이 낮을 경우 전체 유권자의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예를 들어 투표율이 70%의 경우 40% 득표를 했다 하더라도 전체 유권자의 30%도 안 되는 득표율을 가지고 당선이 되게 됩니다. 말씀하신 18세 투표권 같은 경우에는 시민사회에서 오랫동안 요구해왔는데도 별다른 진전이 없었는데요. 보수정당의 반대도 문제지만 민주당이나 국민의당도 너무 소극적인 거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렇게도 보입니다. 선거법의 개혁 광주행동에서 광주지역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질의를 한 결과 7분이 동의한다는 회신을 해왔습니다. 한 분은 아직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응답을 했다고 하는 것이 선거법 개정에 앞장선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지역의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시민사회가 촉구를 하겠습니다. 선거법 개혁운동은 광주 지역에만 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의 시민단체가 의정활동의 평가와 함께 선거법 개정활동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게 될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선거법 개혁을 실현하기 위해서 시민사회가 어떤 행동에 나설 계획이신가요? 네, 선거법 개혁은 적폐청산의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참여단체는 19개 단체입니다. 앞으로 지역의 참여단체를 확대하고 연대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제부터 선거법 개혁 페이스북 릴레이를 시작했습니다. 모든 시민들께 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을 홍보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홍보 전단과 홍보 판넬을 제작해서 거리 홍보도 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거법 개혁 홍보를 위해서 선거법 교육을 하고 선거법 개혁 홍보단을 꾸릴 예정입니다. 네, 좋은 방향으로 또 선거법 개혁도 방향이 설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